저는 더자스 클라이밍 짐의 김자하라고 하고요. 스포츠 클라이밍 코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암벽 등반 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스포츠고요. 지금은 암벽 등반 훈련보다는 이제 클라이밍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포츠 클라이밍을 위해서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암벽 등반에서 많이 분리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공으로 만들어진 벽에 인공으로 만들어진 홀드를 부착을 해서 등반을 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김자연 선수 때문에 많이 대중화가 된것 같아요. 김자연 선수 때문에 많이 대중화가 됐고, 그리고 볼더링 종목에서는 천종원 선수나 해석 선수처럼 세계적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동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요즘에. 뭐각 암장마다 회원수가 뭐 100명 안 넘는 암장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좀 많이 젊어진 느낌이에요. 요즘은 이제 클라이밍이 보통 뭐 리드 클라이밍 그리고 볼더링으로 그렇게 나뉘는데요. 요즘은 리드보다는 볼더링 종목이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고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지금 올림픽 2020년 올림픽 준비하면서 사람들 관심도 꽤 높아진 것 같아요. 리드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높은 벽을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제 벨트가 뭐 안전벨트 안전 장비인 안전벨트부터 해서 하네스, 클라이밍 로프, 그리고 퀵트로우, 그리고 빌레이 디바이스, 그리고 항상 2인 1조로 등반을 해야 돼서 같이 등반을 해줄 사람이 한 명이 더 필요하고요. 요 13m, 15m 정도 되는 벽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볼더링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m에서 5m 정도 되는 벽을 안전장비 없이 암벽화와 왼손만 이용해서 밑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하는 종목이고요. 일단 처음에 오시면은 전완근의 펌핑을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완근 펌핑 때문에 뭐 많이 지치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등근육이나 저희가 오버행, 각이 이렇게 센 데서 발을 이렇게 붙이려면은 복근도 필요해서 복근도 단련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이게 클라이밍 팔로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다리로 밀어주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근을 이용해서 다리를 붙여주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당기는 힘이야 당연히 중요한 종목이고요. 일단 등 운동들, 뭐 레트풀 다운이나 뭐 롱풀이나 그리고 턱걸이 훈련 같은 것들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요즘에 로잉머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로잉머신도 굉장히 클라이밍에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갈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실외로 나가면 갈수 있는 사이트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바위가 있는데 한정이 돼 있을까. 거기서 만나고 같이 등반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해서 크루가 생겨서 그 크루가 이 암장 저 암장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클라이밍이 혼자 하는 운동 같지만 사실 이게 같이 하면 훨씬 더 즐거운 운동이에요. 같이 한다는 게 저희가 코스가 세팅이 돼 있으면은 그 코스를 나도 도전을 하고 2, 3도 도전을 하고 거기서 경쟁심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안 되는 동작이 2, 3이 되면은 2, 3한테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2, 3이 안 되는 동작을 내가 가르쳐 줄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같이 하면 훨씬 더 재밌어요. 사실 그 대회를 제가 디렉팅을 했어요. 네, 제가 디렉팅한 대회라서 일단 처음 준비할 때부터 이게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컸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가 그때 벽 높이가 7m, 그러니까 물부터 꼭대기 높이가 8m에 물이 3m였어요. 3m당 1m가만 있으면 된다고 뭐 외국 사이트에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혹시 바닥으로 뭐 잘못 떨어진다거나 했을 때 혹시 모르는 안전사고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수영장 같은 데면은 뭐 들어가서 바로 건져내고 하겠지만 한강물이 들어가면은 시야가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일 컸죠.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났고 그리고 워낙 또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서 잘 대회는 되게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비가 출전한 대회는 이제 초청 경기로 해서 제가 선수들을 일단 월드컵 나가는 선수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가 한국 선수권 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볼더링 1등, 리드 1등, 스피드 1등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볼더링에서 차순위권을 해가지고 그렇게 남자 6명, 여자 6명 초청 경기로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자비도 똑같이 초청이 돼서 대회 나온 거였고요. 제가 95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몸이 굉장히 약해서 이제 아버지가 원래 등반을 하셨는데 이제 운동 삼아 등반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워낙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초등학생에 맞춰진다거나 뭐 학생들 이제 성장기에 맞춰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성장에 무리가 가는 운동들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2011년도 9월 달에 입대 영장이 나와서 입대와 함께 은퇴를 했죠. 군대도 어쨌든 제가 결혼도 일찍 했고 뭐 선생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군대 가는 거여서 그냥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해서 그나마 전 운이 좋았던 게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아이가 한 명 있으면은 상근으로 입대할 수 있는 걸로 법이 바뀌어서 저는 상근으로 군생활 했고요. 저희 와이프도 제가 대회 때 만났어요. 저희 와이프도 대학교 산악부 출신이고요. 대회 때 저는 선수로 나왔고 와이프는 스텝으로 와서 그냥 와이프가 저를 처음 만난 게 그냥 저는 클라이밍 선수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방해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대회 때마다 항상 응원하고 제가 원래 결혼을 와이프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더니 대회 세 개를 연속 우승하면은 결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두 개는 국내 대회 두 개는 했는데 세 번째 대회가 월드컵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원하게 11등 해서 1 4개니까 결혼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혼했어요. 자이니는 제가 훈련을 뭐 오늘 어떤 훈련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 그 훈련에서 자기가 뭔가 플러스를 더해서 제가 말릴 정도로 훈련을 해요. 이제 아 자네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할 정도로 훈련을 많이 하고요. 워낙 포기라는 게 없는 친구라서 네. 자이니는 제 생각에는 타고나고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고 진짜 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월드컵에서 이제 순위를 내야 되는 친구고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친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이니가 아니고 아마 다른 친구였어도 똑같이 그렇게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친구들을 훈련을 시키려면 사솔 선수 같은 경우가 지금 볼더링에서 워낙 성적을 잘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나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몇 년 더 노력하면은 세계적인 선수 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리드 부분에서는 김민선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아주 어린 나이에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 이가희 선수하고 있어요. 그 가희 선수가 키도 작은데 지금 뭐 여자 일반부 나와서 좋은 성적 내고 있거든요. 그 정도 선수들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뭐 천종원 선수가 지금 워낙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천종원 선수 그리고 뭐 자비야 뭐 말할 것 없이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 중에는 이민영 선수가 지금 좀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남자는 한 75, 여자는 한 65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커도 안 되는 동작들이 있고요. 너무 작아도 안 되는 동작들이 있어서 한 그 정도 키면은 딱 적당한 키인 것 같아요. 일단 자이니는 뭐 굉장히 노력하고 포기를 모르는, 아까 말씀드린 건 포기를 모르는 선수고요. 자비는 좀 타고난 것도 있고요. 자비는 사이즈나 뭐 이런 것도 타고난 것도 있고 근데 그 타고난 것 속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나이가 지금 그래도 선수 중에는 많은 나이거든요. 그 나이에 그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노력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엄청 게으르고 술 좋아하고 근데 저는 약간 제 즐거움보다는 이제 제가 남을 즐겁게 하는 게 더 좋아서 그래갖고 코치 생활도 좀 일찍 시작한 것 같고요. 선수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암장 오픈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 이유가 클라이밍 씬이 그때 너무 재미없었어요. 씬 자체가 너무 재미없어서 좀 재밌는 암장을 만들어 보자, 좀 재밌는 씬을 만들어 보자 해갖고 오픈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장소도 일부러 가로수길로 잡은 거고 그리고 그때 암장들이 너무 다 외곽에만 있어서 좀 다들 외곽에만 있으면은 절대 중심으로는 들어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중심으로 들어와 본 거예요. 지금 전국에 실내 암장 270여 개 정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조금만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아마 주위에 집 주위에 암장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시고 클라이밍이 어떤 거다라는 거 한번 느껴보시고 재밌게 등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항상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게 가장 즐거운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꼭대기에 완등을 했을 때, 내가 뭐 프로젝트로 하는 코스들 완등을 했을 때 그런 느낌, 성취감 같은 게 다른 종목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뭐 코치로서 목표는 이제 선수들 훈련 잘 시키고 뭐 좋은 선수를 계속 키우는 게 코치로서 목표고요. 뭐 여기 암장 대표로서 목표는 이제 암장 좀 더 크게, 제가 항상 제 회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희 암장이 뭐 전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암장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우주에서 제일 즐거운 암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런 공간들,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들이 와서 재밌게 운동하고 갈 수 있는 공간들, 뭐 2호점, 3호점 오픈하는 게 지금 가장 단기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